아, 삼단봉을 어깁니다. 통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원래 통파 돌리고 보세요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좋아. 통파는 어? 이 회전을 먹어서 공격시키죠. 그러지 않습니까? 똑같은 거지도. 그러나 엎어버 다 깨낼 수 있다는 거, 이것도. 어? 위아래.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도끼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끼술은 더 무거워요. 이걸로 방어. 겨눈 자세로, 토토가 겨눈 자세로, 삼동 겨눈 자세로 다 방어 가능하고, 회전해서 때리고, 위에서 때리고, 대각 치고, 대가리 치고, 옆으로 돌리고, 꼭 돌리고, 엎어버 돌리고, 돌아서 때리고, 똑같은 걸립니다. 자, 그럼 얼마나 이게 무겁습니까? 예? 상당한 무게입니다. 그러면 이게 도끼술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도끼술. 도끼로 찍어버리고 똑같은 거죠. 어? 야는 방어하고, 찍어버려, 돌려뜨리고, 팔각치기, 위로 찍어버리고, 돌려치고, 돌아서 찍어버리고, 어? 또 무가지 그래서 무릎으로 찍고, 요쪽 무가지 그래서 무릎으로 찍고, 또 팔도 꺼서 팔도 꺾고, 다 꺾고, 만능입니다. 여기까지.